오는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장 예비후보의 국민의힘 소속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어 경북도 내 가장 뜨거운 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. 국민의힘 장경식 전 경북도의 회의장은 17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선 도의원과 경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하며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제2의 포천 신화를 만들어 보이겠다고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장 전 도의장은 새 수륜 새 보대라는 말이 있듯이 포항의 리더십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포스코홀딩스 지주사 이전에 대해 포항시민의 포스코로 반드시 돌려놓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국민의힘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문충은 환동해연구원 원장도 오는 21일 오전 시청에서 포항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. 국민의힘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정흥남 전 포항국부서장도 선관위에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로 조만간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도 3선 도전 의사를 강력히 피력한 바 있어 포항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당소속 예비후보만 6명에 이를 정도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됩니다.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윤지였습니다.